세월호 사고가 난 뒤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요. 국민들의 신뢰감을 잃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은띠가 바다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엑손사 소속 유조선 발데스호가 빙하와 충돌하며 4천만 리터가 넘는 원유를 쏟아낸 겁니다. 3만여 명의 주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었고 기름 제거에만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대 혼란을 겪은 미국 정부는 이후 체계화된 방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50여 개의 정부 및 민간 조직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종합지휘통제본부를 꾸립니다. 소속 기관과 상관없이 전담팀에 배치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검증하고 걸러진 정보만 홍보팀에 전달해 공개합니다. 이들 전문가는 1994년 이후 3년마다 장소와 상황을 바꾸어 훈련을 거듭하며 허점을 보완해왔습니다. 일본은 총리실이 직접 재난 관리를 맡습니다. 총리 직속인 위기관리관 밑에 분야별 재난 전문가를 포진시키고 세분화된 20여 개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는 겁니다. 특히 지진이 많은 일본에선 평소 이 매뉴얼대로 훈련을 실시하며 기관별 혼선 등 문제점을 찾아내 고쳐나갑니다. JTBC 조민준입니다.